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파트의 3장입니다. 353페이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그 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장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뭐 동네 그 재래시장 또는 백화점도 시장이죠. 네. 이제 그런 건 이제 실물적인 부분에서 시장이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장의 개념 정의를 먼저 내리시면 구매자와 판매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구매자고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판매자지.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물건에 관한 뭐 가격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에요. 이제 그러한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정보를 교환한다. 네. 그 과거에 원시시대에는 자급자족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본인들이 그냥 각자 집에서 다 만드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 다 만들어서 그냥 자급자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이라는 곳에 간 다음에 거기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인 의미의 시장이었죠. 자, 시장은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매자가 있겠고 이제 판매자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거래되느냐? 생산물이라는 것이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 요소가 거래될 수 있어요. 요 생산 요소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뭐가 있습니까? 노동. 네, 노동, 자본,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제 자연 자원이라고도 하고 자연 자원의 대표적인 토지가 있습니다. 네, 생산 요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요런 것들을 결합해서 노동자본 토지를 결합해서 바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물이에요. 생산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동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생산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경쟁시장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경쟁시장. 우리가 처음에 경제파트 처음 배우실 때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배웠어요? 자유와 그리고 경쟁이 보장되는 곳이 시장경제체제라고 했죠. 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판매자는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생산물을 만들고 그리고 구매자도 이제 좋은 상품 그리고 싼 가격에 생산물을 살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이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시장 참여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시장의 조건 잘 보셔야 되는데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저 구매자와 판매자죠. 여기서 또 다른 말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자가 판매자고 수요자는 구매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왜요? 다수 존재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의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시장에 가봤어. 시장에 갔어. 내가 운동화 한 켤레를 사려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운동화 판매하는 가게가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야. 네, 다수 존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누구나 손쉽게 시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장에 갔더니 누구든지 운동화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나도 운동화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그 시장에 갔더니 기존의 다른 운동화 가게 주인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요 박정섭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이건 진입장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입장벽이 없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에 진입장벽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그 운동화 가게 사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운동화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막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나는 내가 운동화를 보다 더 좋은 운동화, 더 싼 운동화를 만들 자신이 있는데, 만들어서 판매할 자신이 있는데 아예 그 시장조차 못 들어가게 된다면, 예,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좋죠.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진입장벽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네, 가격, 네, 가격의 수용자에 된다. 거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단 가격의 수용자에 된다. 네, 프라이스, 영어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네,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네,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화 가게 사장들이 그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운동화 한 켤레의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가게 주인이, 야, 나는 운동화를 내 마음대로 뭐 2만 뭐 5만 원에 팔겠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3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자기가 멋대로 나는 5만 원에 팔 거야. 네, 이게 가능하다면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만 원에 팔겠다, 다른 가게는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5만 원 팔겠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안 들어가겠지. 네, 안 삽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3만 원대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를 이 경제활동 주체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거야. 요 반대말이 뭡니까? 가격의 결정자. 그래서 이 결정자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무슨 뭐 독과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이 있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그 사회에서 하나인 경우가 독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통신회사나 자동차 회사처럼 기업이 몇 개가 없죠. 한 서너 개밖에 없지. 통신회사, 뭐 자동차 회사, 중요한 뭐 석유회사 이런 과점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지? 석유 가격을 올린다. 핸드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살 수밖에,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잖아. 왜 그럽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결정되는. 이 가격 결정자에서는 안 되고 뭐라고? 가격 수용자,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에 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아래 시장의 기능 나오는데요.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거래 비용이 감소된다는 말. 거래 비용. 내가 운동화 한 켤레 살려고 했을 때 시장이라는 곳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시장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운동화는 필요한데 시장이 없어. 그러면 어디선가에 누군가가, 아까 작업자 중 얘기했잖아, 누군가가 운동화를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다녀야 돼요. 물어보면서 하는데 안 가르쳐줘. 자, 여기 이 동네에서 운동화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면은 슬쩍 뭐 돈이라도 한 푼 쥐어주면서, 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비용이에요. 내 시장이라는 곳이 있으면 내가 그냥 시장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만큼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업을 통한 특화 촉진이다. 분업이란 말하고 특화란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분업은 이제 공정을,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공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부분 부분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분업이고, 특화는 분업과 비슷하긴 한데 특화는 보다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만을 맡아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죠? 생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내놓는 거지. 그래서 이런 특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냥 자급자족이에요. 뭐 자기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아무튼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어야 돼. 특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시장 가격의 신호등기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라는 것은 운전하다가 이제 파란불이 켜지면은 가는 것이고 빨간불이 켜지면은 딱 정지 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시장에 뭐 양파 한 단을 사러 갔어. 그랬더니 양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 어제보다 한 단에 막 한 만 원이나 더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럼 내가
아야 양파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러면 오늘은 양파 먹는 걸 좀 자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양파가 뭐냐 그냥 파나 사다가 먹어야지 이러죠. 양파 가격이 좀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양파 가격이라는 것이 나의 소비 행위의 하나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야. 공급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도 양파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게 되면 양파 생산하는 농부는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이제 기존에 놀던 땅도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양파 밭으로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도 막 써다가 사람도 써가지고 양파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어때요? 신호등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갑니다. 아, 거기 그 맨 위에 보면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고전 경제학자인 그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건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예, 시장은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념적인 개념이지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그 가격의 역할이 굉장히 큰다는 거야. 시장을 움직이는 뭔가 큰 손이 있어. 그게 바로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은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신호등 역할에 따라서. 이 고전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했고 따라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라. 예, 이른바 자유방임 국가 사상의 경제적인 이론이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뭐 새로운 시장의 비중 증가 나오죠.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자상 거래가 활발하죠. 전자상 거래가 이제 활발합니다. 컴퓨터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시장에 재래시장에 직접 뭐 버스 타고 예, 전철 타고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안방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자상 거래죠. 그래서 전자상 거래 유형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B2B, 뭐 B2G, B2C. 아, 여기서 이제 그 알려드리면 혹시 이제 모르신 뭐 아시는 분 있으신데 B2B 그러면 2가 원래 이거 아라비아 숫자 2지만 영어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2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 B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B2B라고 하는 거야. B2B. 그리고 G는 뭐겠어요? Government, 정부죠, 정부. 그리고 C는 Citizen, 그래서 시민,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B2C 그러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 요즘은요, C2C도 이루어질 수 있죠. 소비자와 소비자끼리 또 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중고 물품 같은 경우. 소비자 간 거래, C2C.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상 거래의 장점은 크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편하지.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전자상 거래하면 막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출되는 문제. 그런데 이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상,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본 물건은 그 전에 컴퓨터 화면으로 봤던 물건하고 막 다른 거야. 색상도 다르고 이상해.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 특징 뭐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354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시장의 유형들이 나와요. 시장들의 유형. 네. 자, 시장.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시장의 유형. 자, 아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배웠는데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이쪽에 있고 그 이제 교과서에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물론 제가 교재에 이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그 사례를 주식시장이라고 써놨죠. 그 표 맨 아래쪽에.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그냥 가깝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완전한 경쟁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가장 가까운 시장이다. 주식시장이. 그렇지만 여기에도 뭔가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큰 손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막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완전 경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정반대쪽으로 지금 이제 두 개가 넘어가고 이쪽에 보면 독점시장이라고 나옵니다. 완전경쟁시장의 반대말 독점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 기업이 한계가 있다 이거지. 아까 이거는 다수라고 했잖아. 다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다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한 개밖에 없어. 어떤 상품을 만드는 이 마이크를, 만약에 마이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독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독점 시장도 이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렵고 대개 경우는 독점 시장이 갖게 되는 문제점 때문에 대개 정부가 직접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통해서 만듭니다. 거기 보듯이 뭐 전력 상하수도 우리 그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이 있죠. 네,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품별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가 있어. 뭐 화력 발전소는 몇 개가 있지만 아무튼 전기회사 하나.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서울을 놓고 생각해봐요. 서울에 상수도를 만들어내는 민간 기업은 없고 공기업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서울 뭐 상수도 사업본부다. 물론 거기 이제 공무원 조직인데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라는 일종의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독점 시장은 네, 이렇게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뭐 수돗물 가격이 막 올라간다. 전기 가격이 막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비자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만든다.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경쟁이란 말 나왔죠? 요 경쟁은 요 경쟁이에요. 그지? 네. 그 다음에 독점이 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말의 합성어가 되는 것인데 경쟁시장은 경쟁시장인데 약간의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개 다수의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다수의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동네에 이제 미용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제과점 빵집 같은 것이 있다. 주유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비교적 숫자가 많죠. 저런 것보다 많아. 사실 한 동네에도 뭐 미용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주유소는 이렇게 뭐 운전하다 보면 코너 돌아가면 주유소가 하나씩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빵집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장이에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장이 뭐라?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이거는 뭐라겠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론상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장에 불과해요. 그 독점 시장은 이제 극히 드문 사례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있어요. 과점 시장. 요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서너 개. 이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아까 그 통신회사, 정유회사. 정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실제로 몇 개 안 되죠.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과점이다. 독점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경쟁 시장도 아니죠. 과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특징들 아셔야 되는데 일단 완전경제시장은요 아까 운동화 파는 시장 얘기했잖아. 운동화 사러 시장에 갔더니 거기에 운동화 가게가 무한대로 존재해. 그리고 가게마다 존재하는 운동화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질적인 겁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다르면 내가 다른 가게로 가지. 그 상품이 이질적이면 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완전경제시장은 가격이 하나가 결정된다고 하죠. 우리가 아직 이런 건 안 배웠는데 이렇게 경제 교과서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가지고 딱 가격이 결정되죠. 이제 이게 동질적인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의 가격이 하나가 딱 결정되는 거야. 여러 개가 있잖아요. 동질적이다. 그럼 독점적 경쟁시장은 이질적이죠. 이질적이지. 그지? 여러 개의 상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 사용. 그러니까 미용실 가면 이제 미용사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미용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일종의 서비스의 종류가 다 다르지. 빵집들도 빵집마다 다 빵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주유소도 실제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죠. 이게 이질적인 상품이다. 과점 시장도 뭐 이질적인 상품이 있고 여기는 이제 동질적이죠. 독점 시장은.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요. 뭐 시장 진입은 가장 자유로운 쪽이 이쪽이죠.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갈수록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독점 시장은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진입하기가. 과점 시장은 여기서 바로 담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합. 네,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카르텔. 기존의 이 통신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진입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이제 통신회사에 뛰어들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통신회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 막는단 말이에요. 정부 관료들을 움직여서 더 이상 새로운 통신회사 허가가 나지 않도록. 최근에 이제 제4 이동통신회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장적인 조건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무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진입은 일단 가능해요. 그지? 아, 내가 미용실 차리고 싶으면 미용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면적의 미용실 그 가게만 있으면 누구든지 미용실 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빵집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막지는 않죠.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아까 진입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아까 전제를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 이건 이제 가격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비가격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격이 아닌 다른 어떤 상품의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굉장히 솜씨가 좋더라. 또는 그 미용실에 갔더니 한 번 할 때마다 뭐 10% 적립금을 주더라. 어느 미용실은 아주 서비스가 좋아서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씩 줘.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서비스. 어느 주유소에 가니까 뭐 화장재 같은 거 주잖아요. 주는 주유소도 있고 안 주는 주유소도 있겠지. 화장재가 아니라 뭐 다른 뭐 타올 같은 거 예, 서비스로 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비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부분에서 서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 상품 차별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상품 차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네.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식당에, 회사 주변에 식당에 가는데 유난히 거기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어. 이제 한참 기다리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꼭 밥을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러죠? 바로 이른바 맛집이지. 이제 소문난 맛집 같은 경우는 상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고객이 몰리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문제라고 했다면 꼭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지. 뭔가 거기에는 다른 가게에서 맛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그 과점시장도 역시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독점시장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독점시장은 아예 경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공급자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계속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수요와 공급. 355. 네. 수요와 이제 공급을 공부할 거예요. 수요와 공급. 수요의 개념.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 여러분이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네, 이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 학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요가 있는 거야, 수요. 그 이제 수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학원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학원은 바로 공급자가 되죠.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가격까지 고려한 욕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가격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이 만약에 학원 등록비가 뭐 수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너무 비싸서 아마 수요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학원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은 있는 거야. 욕망은 있는데, 욕망은 있어. 그렇지만 이제 가격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지지. 따라서 가격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거 알으세요? 가격. 가격을 고려해서 내가 그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 이게 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요량은 바로 이제 가격을 고려해서 어떤 한 상품에 이제 사과라고 한다면 네. 자, 어떤 가정주부가 이제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갔어요. 갔더니 사과 가격이 굉장히 오늘 높아졌네. 사과 한 개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어. 그러면은 아니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야 되는데 지갑 속에 있는 돈은 한정돼 있지. 근데 이제 사과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사과 말고 사과는 덜 사고 다른 물건을 사게 되겠죠. 네.
비싸니까 당연히 조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래량입니다. 수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수요량이라고 할 수 있죠.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사과 한 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여기 0원에서부터 뭐 1만 원 이렇게. 사과 하나가 1만 원이다 그러면 야, 내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사과가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극소수일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는 거. 여기서. 네, 요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사과 1만 원일 때는 이만큼 한 명, 한 명. 근데 이제 사과가 9,000원으로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사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약간 늘어나겠죠? 뭐 한 3명? 3명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8,000원으로 떨어졌어. 네, 8,000원에서. 그럼 조금 더 늘어나겠지? 네. 5명. 그 다음에 한 5,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오, 뭐 갑자기 이제 싸진 거야. 사과 가격이 2분의 1로 다운됐으니까 한 뭐 10명 정도 이렇게 네,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 사과 가격이 떨어질수록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100원이다. 예전에 이제 한 개에 만 원 하던 사과가 오늘 100원이 되어버렸어. 굉장히 싸졌지. 그러면 아마도 그동안 이제 사과를 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과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었던 사람들이 대거 시장에 와가지고 다 살 거예요. 이제. 이만큼. 한 뭐 100명 정도 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무수한 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면 경우의 수가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이렇게 예, 무수한 점들이 있겠고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뭐냐? 네, 어떤 한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숫자. 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겠지. 네. 소비자들이 무한대로 존재하는데 이 소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과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많이 소비하려고 하겠지. 수요량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요 수요, 각 개인의 수요 곡선도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수요 곡선은 그 모양은 똑같지 않겠죠. 서로 다 달라. 근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많이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자야.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수요 곡선이 전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무슨 말이야? 오른쪽 아래로 뻗어 있는 그런 선이지. 그럼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합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됩니다. 사과나는 시장. 네, 전체 어떤 사회의 사과나는 시장의 수요 곡선도 역시 우하향이죠.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니까 이걸 전부 합한 것도 역시 이렇게 우하향 된다. 이렇게 꼭 알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 한다는 말, 예, 가격의 정반대죠. 가격과 거래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우하향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수요의 법칙이다.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요 법칙.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과학이죠. 지금 이거 우리가 배우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향. 따라서 자연현상과 달라서 사회과학에서의 법칙은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고 어떤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지난주에 배웠네요. 우리가 뭐죠? 베블렌 효과 같은 게 있잖아. 베블렌 효과. 비합리적인 소비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요 곡선 개념을 잘 잡아야죠. 예, 수요라는 말하고 수요는 뭐라고? 하나의 의도, 그죠? 욕구 이런 것이고 의사. 그리고 이제 양, 수요량이라고 할 때는 가격에 대비한 가격이 변화할 때 실제로 수요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따질 때는 양자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 개념 아셔야 돼요. 수요량은 뭐다? 가격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수요량. 자, 그래서 자 계속 봅니다. 밑에 보면 또 뭐 수요의 변동, 수요량의 변동 개념이 또 나오지.
자, 계속합니다. 사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사회 사과가 예, 사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1만 원일 때는 요만큼 10개를 구입해. 수요량이 10개였어. 네. 그런데 이것이 5천 원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이 20개로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A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변하다 보니까 B 지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네. 이거는 요 두 A와 B 점은요. 이 처음에 애시당초 처음 이 수요 곡선의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수요 곡선 위에서 지금 A 수요 곡선 위에 있던 A점이 B점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네.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 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요량의 변동. 수요량이 어떻게 변동됐어요? 10개였다가 20개로 이렇게 변동됐잖아. 10개였다가 20개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게 수요량의 변동이고 수요량의 변동은 무엇이다? 개념 정의 정확히 가격의 변화에 따라 네,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동되는 것을 네, 수요량의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보아주세요. 가격. 자, 그 다음에요. 가격이 아닌 어떤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의 이민자들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가정을 합니다.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이 뭐 몇백만 명이 한국 사회로 유입이 됐다고 가정해요. 가정해봐.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역시 사과를 먹겠지요. 사과를 먹지. 그럼 그 사람들 들어오기 전과 후의 관계는 꼭 똑같은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사과 한 개가 1만 원이었었는데 이때는 이제 10개를, 이 사회가 이제 10개를 수요하고 있었는데 수요량이 10개였어요. 근데 사과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개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 가격이 1만 원짜리지만 이거는 가격이 변동된 거고 이렇게 사과 가격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인구만 변해도 이 사회에서 사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천원짜리도 마찬가지야. 사과가 5천원짜리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요 지점이었는데 이만큼 늘어나겠죠. 또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래서 모든 가격대에서 인구만 늘어도 모든 가격대에서 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전부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인구 얘기했어요. 인구.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거 보죠. 기호. 사과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지면 어떨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이제 사과가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과가 몸에 좋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과를 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과 한 개 1만 원일 때는 10개밖에 수요를 안 했는데 이제 사과가 몸에 좋다니까 사과 가격은 변동되지 않았어도 20개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 모든 가격대에서 이게 늘어나잖아. 네. 인구, 네. 기호도. 이렇게 인구나 기호도 같은 경우가 바로 가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변한 건 아닌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럼 요 선을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네. 종래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하고 차이점 이거는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의 변동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되면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갑자기 사과에 대한 기호도가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막 사과를 안 사 먹으려고 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시험에서요 이제 수요 곡선이 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머릿속에 저런 그림이 빨리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저 다음 페이지에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56페이지 봐요. 356페이지에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나오지.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사과라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수요 법칙이고요. 그죠? 수요량은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이 늘고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법칙. 뭐라고? 수요 법칙이야. 그 다음에 수요의 변동,
수요 변동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인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기호도 얘기했죠. 네. 또 소득 수준 향상도 생각할 수 있어요. 소득. 한국 사람들이 60년대는 가난했어. 그러면 사과가 먹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지. 가난하니까. 네. 이제 사과를 못 먹다가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가지고 경제가 발전되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과를 많이 먹게 됩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보면 바나나 같은 경우 실제로 바나나는 처음에 아주 비싼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먹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들어가니까 바나나 정도도 구매력이 있어졌답니다. 바나나 사먹을 돈은 생겼어. 그러면 요즘은 바나나를 굉장히 많이 먹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 아주 귀했어요. 근데 이제 비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구, 기호도는 이해하기 쉽죠? 네.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가는 요인은 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기호도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거기 보면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대체재와 보완재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재 조금 몇 줄 내려오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체재가 무엇이고 대체재는 비슷한 용도와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어떤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대신 소비하더라도 비슷한 효용 즉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대체재 그러니까 쓰임새나 용도가 비슷해 우리 잘 나오는 것이 사이다와 콜라의 관계. 그러면 이제 막 운동을 해서 목이 아주 엄청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옆에 사이다가 있으면 이제 마시겠지 누구든지 이제 목마르니까. 아 근데 사이다가 없네. 네. 사이다가 없는데 옆에 보니까 콜라는 있어. 아 그럼 또 콜라도 마시겠죠. 뭐 사이다건 콜라건 간에 크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목이 마를 때. 그래서 이제 사이다가 없으면 사이다 대신 콜라를 쓴다 이거야. 네. 그래서 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를 대신. 그러니까 서로 용도가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버터와 마가린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버터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버터 밥에다가 버터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다 간장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이제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먹죠 보통 빵. 그래서 버터를 빵에다 발라 먹으면 맛있어. 근데 마침 오늘 버터가 집에 없는 거야. 근데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마가린이 있네. 아 그러면 마가린을 발라도 비슷해. 버터 바른 맞다고 비슷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님이 왔는데 이제 커피를 내놓을 수도 있고 뭐 홍차를 내놓을 수도 있죠. 마치 커피가 떨어졌어. 그럼 홍차를 내놓더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대접받는 것이고 뭐 크게 개의치 않죠.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잖아. 이게 짜장면이 없으면 짬뽕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치? 이게 이런 걸 뭐라고? 대체재라고 합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재 그러면 아까 이제 빵 얘기를 했는데 빵만 먹어도 되지만 빵보다 여기에다가 뭐야 버터를 발라 먹으면 맛있다고요. 그치? 네. 그래서 이 버터가 빵이라는 하나의 상품의 효용을 높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 보충한다 이거죠. 보충해가지고 버터가 없어도 사실은 돼요. 네. 그렇지만은 버터가 있음으로써 이게 빵이라는 것이 완전한 형태의 상품이 되어버리지. 만약에 카세트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요즘 참 카세트 많이 사용 안 하지.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여전히 나와요. 카세트가 있다 그런데 카세트만 있으면 되나? 여기에 이제 그 노래 음악 테이프가 있어야지. 이 음악 테이프가 없어도 카세트는 여전히 그냥 카세트예요. 그냥 카세트로서 존재하지. 근데 음악 테이프가 보완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더 좋아진다 이거야. 커피에다가 커피 블랙커피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나 뭐 프림을 타서 뭐 마시게 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커피가 맛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보완제는 이제 이 두 가지 상품을 같이 소비하면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을 때 그 두 상품 관계를 보완제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수요 곡선이 변동되는 거 하고 있었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대체재 가격이 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뭔 말이냐면 자. 콜라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었어. 예, 이 상태였는데 만약에 콜라의 대체재인 사이다 가격 있죠.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상승하게 되면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아까 수요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이다를 덜 마시게 됩니다. 사이다가 너무 비싸. 비싸니까 덜 마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신 사이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콜라의 수요가 늘죠. 그래서 이제 콜라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건 뭐라고 하면 돼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이 콜라. 여기서만 대체재는 사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네. 콜라의 수요 곡선을 얘기할 때 콜라의 대체재인 사이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다른 대체재인 콜라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완제는 어떨까? 보완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빵. 자, 빵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빵의 보완제인 버터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하면 오히려 버터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빵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그죠? 아, 빵을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버터 가격이 너무 비싸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빵을 덜 먹게 되고 이제 과자를 먹게 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요. 버터 가격, 즉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빵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죠? 네. 빵의 보완제가 버터란 말이야. 근데 버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덩달아서 이 버터의 보완제인 빵의 가격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 테이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카세트를 하나 장만할까? 네. 테이프 가격도 떨어졌는데 카세트가 하나 장만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네. 이 상품의 수요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요. 그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밑에 정상재라고 나오죠. 정상재. 정상적인 재화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람이 예전에 보면 TV 같은 경우 우리 가난했던 시절은 TV가 없는 집도 많았어. 근데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집집마다 TV 한 대씩은 다 갖추게 된단 말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요,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런 거 정상적인 재화는 그래서 정상재. 근데 반대로 열등재라는 게 있어요. 예외인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물건도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흑백 TV 같은 경우. 흑백 TV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컬러 TV로 다 바꾸지. 그러니까 흑백 T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연탄 보면 요즘 뭐 연탄 집에서 쓰는 분들 거의 없죠. 도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탄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연탄 가격이 비교적 쌌으니까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탄이 아니라 이제 전기 가스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열등재라고 합니다. 개념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얘기만 했어요.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인구가 줄어들거나 기호가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네, 그리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경제 파트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제 경험상 보면 강사로서 보면 학생분들이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보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이 정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초를 잘 잡으셔야 곧 앞으로 이제 뒷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와 관련돼서 잘 개념 잡으셨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급도 중요합니다.